상호전자레 몇 하셨군요? 네. 아, 자, 2,210원이에요. 네네. 아, 이게 많이 최근에 좀 올라갔는데, 언제 사셨어요, 이 종목은? 어제 샀어요? 아, 이게 금요일에 사셨다는 거죠? 예. 사고 나서 빠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혹시 성우전자를 매수를 한 이유가 있으세요? 왜이 종목을 그때 많이 올라갔을 텐데, 왜그 자리에서 매수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IT 부품주고 네. 또 좋다고 또 방송에서도 또 아. 설명하시고 해서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들었어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IT 부품주들이 뭐 올라간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 AI 쪽이 뭐 화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 반도체도 여러 가지 이제 다 나뉘어서 있잖아요. 뭐 소재 부품이라든지 장비 쪽도 나눠져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우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가가 최근에 올라갈 만한 이제 올라갔다라는 건 단순 IT 관련주기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뉴스도 지금 이제 크게 막 나온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이 전력 쪽 전원 공급 장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연결돼서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 최근에 이 전력 관련주들이 많이 좀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죠.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짓게 되고 전력 수요가 그만큼 부족하고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전력 반도체들도 막 이제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어떤 그 뉴스들이 좀 겹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우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제가 지금 잠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실적이 좋진 않았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2023년도에 실적이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올해 전망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실적이 좀 좋아졌다라는 건 실적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빨리 올라가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지 않는 이상 내가 수익이 났다가도 내가 보지 않으면 못 팔아요. 다또 떨어져 버리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내가 계속 관심 이제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시다면 이제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게 좀 불가능하다면 이왕이면 매매를 이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시는 종목들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더 좋아요. 저는 가능하면은 팔고 다른 걸로 옮겨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졌어요. 이때가 2,300원을 넘어갔다 떨어진 거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올라갔다 떨어졌죠. 그렇죠? 이 구간대 가면은 이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본다면 그냥 오늘 보니까 아침에 주가가 올라가서 2,27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렇죠? 네. 그냥 2,500원 정도에 잠깐만 2,250원 정도에 그냥 매도를 걸어놓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수익은 조금 크진 그러면 저 않지만, 손절 가격은 얼마나 손절 되겠습니까? 가격은 밑으로는 2,100원 정도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100원 손절가 잡아놓고요. 2,25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를 해서 단기로 좀 대응을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2,500원? 2,250원을 넘어가면 정리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